안녕하십니까? TV로 보는 종로사랑의 박근정입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됐죠. 춥다고 집에서 웅크리고 계시지만 마시고 가벼운 운동과 함께 활기차게 생활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TV로 보는 종로사랑 12월 소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로구에서 운영하는 운동장이 없어 그동안 체육활동 공간이 부족했던 구민을 위해 종로구가 고양시 덕양구 한강천변에 다목적 운동장을 조성했습니다. 다목적 운동장의 건립은 종로에 20년 동안 숙원 사업이었던 만큼 건립 과정 또한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1년간의 긴 협의 끝에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모레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종로구민의 안전을 책임질 종로 CCTV 통합안전센터가 12월 2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고 12월 19일 개소식을 합니다. CCTV 통합안전센터는 용도별로 흩어져 있던 CCTV를 하나로 통합해 각종 재난재해,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됐는데요. 또한 통합안전센터 내에 CCTV 체험장을 만들어 위급 상황 발생 시 비상벨 활용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 소식입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 종로구는 품격 있는 문화예술도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 문화오아시스 박노스미술관이 하루 평균 900여 명이 다녀가며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현재 미술관에서는 개관전시인 달과 소년전 전시가 진행 중이며 12월 25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작품 전시 외에도 종로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 운영하여 열린 문화예술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할 예정입니다. 종로구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 예술인의 재능 기부를 통한 나눔 공연으로 동별 돗자리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돗자리 음악회는 일반 음악회와 달리 음악을 전공한 동네 주민의 재능 기부로 진행되는데요. 이웃 간 소통과 화합은 물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문화로 자리매김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따뜻한 복지 도시를 위한 종로의 복지 소식입니다. 종로 장애복지관은 장애 진단부터 재활, 자립 지원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지상 4층 규모의 장애인 치과, 한방 재활 치료를 병행하는 재활의원, 어린이 재활센터와 북카페 등이 자리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치료와 지원은 물론 새로운 지역 공동체의 거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주민의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규 사업을 발굴했고 그 결과 1,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얻게 됐습니다. 또한 종로 일자리 플러스 센터의 운영을 강화해 장애인 전용 취업 창구, 찾아가는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건강 도시를 위한 종로의 건강 소식입니다. 종로구의 2011년 대비 2012년 자살률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종로구는 자살 예방을 위해 생명존중 업무협약 체결 및 생명지킴이, 생명존중 또래지킴이 등을 운영하여 매년 증가하는 자살률의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도시시설물 비우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간판, 노점상 등 보행에 불편을 주는 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걷기 편한 보행 환경이 조성되고 예산 절감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또 안내 표지판 규격과 디자인을 표준화하여 설치함으로써 시각적 효과를 높였습니다. 실내 공기의 각종 오염물질이 아토피성 피부염, 두통 등 여러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종로구는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을 전면 확대했는데요.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어린이집, 경로당, 세탁소 등 432개소의 실내 공기 오염도를 측정해 그 중요성과 개선 요령 등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복궁역에서부터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에 이르는 길에 친환경 보도블럭이 화제입니다. 종로구 특성을 살린 전통 대청마루 문양 보도블럭인데요. 친환경 보도블럭인 만큼 침수 예방, 빗물 흡수, 보수비 절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 약자를 위한 유도블록, LED 안전 유도블록 등을 마련했습니다.
종로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종로구의 교육 소식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종로구는 작은 도서관을 개관해 책 읽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서뿐만 아니라 지식 정보 제공의 장과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영어 프로그램 등 저소득 가정 자녀 무료 수강 혜택으로 학부모님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내년까지 총 17개소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를 작년보다 2배로 늘려 지원했습니다. 또한 방과후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 문화체험 및 예체능 프로그램 등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학교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따뜻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동네방네와 환경 소식입니다. 가이동에 거주하는 80세 이덕원 할머니는 1950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주택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종로구는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독거 어르신을 돕기 위해 긴급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임시 거주지를 마련해 어르신을 이주시키고 현대아산과 현대건설의 재능기부를 받아 컨테이너 하우스를 꾸렸습니다. 가이동의 지역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릴레이 기부에 참여해 가전제품과 취사도구 등을 구입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올해는 예년 겨울보다 첫눈이 일찍 관측됐는데요. 다들 첫눈 내리는 거 보셨나요? 일찍 찾아온 추위 덕분인지 올겨울은 특히 눈이 많이 내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눈은 내릴 땐 예쁘지만 쌓이고 나면 길이 미끄러워 여러 가지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눈 치우기가 중요합니다. 눈 치우기 요령은 이렇습니다. 일단 쌓인 눈이 얼기 전에 치우는 것이 효과적이고 고갯길과 그늘진 곳의 눈을 가장 먼저 치워야 합니다. 또 빗물받이 등 배수구 주변으로 눈을 쌓아두면 배수에 지장이 있으니 배수구 주변은 눈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는 주간일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 4시간 이내에 치우는 것이 가장 좋으며 야간일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는 눈을 반드시 치워야 합니다. 단, 당일 내린 눈이 10cm 이상일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치워야 합니다. 구민 여러분도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적극 참여하셔서 안전한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정보 소식입니다. 종로구민과 친근하게 소통하며 더불어 꿈을 펼칠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일반인과 청소년이며 신청은 온라인과 우편, 방문, 전화로 받습니다. 다양한 활동과 혜택이 주어지는 블로그 기자단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홍보전산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음식연구소와 함께 떡, 한과, 전통주 등 다양한 전통음식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전통요리교실을 운영합니다.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탁금은 후원회를 통해 특정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후원금과는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되는 정치자금입니다.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 누구나 기탁할 수 있으며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관리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은 종로 알림마당입니다.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개관을 기념해 박노수 화백의 작품을 매달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 소개할 작품은 부이부로입니다. 정원에 핀 자색모란의 영감을 받아서 그린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풍염한 색조가 특징적인 작품으로 부유하지만 교만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로 세대공감 송년음악회에 고3 수험생들과 지역주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균관대학교 경영관 내 소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테너 신동호 교수, 보헤미안 싱어즈와 보헤미안 프리마돈나 등이 출연하는데요. 무료 공연인 만큼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13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TV로 보는 종로사랑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